유일 로보틱스도 사실상 불기둥 마스터님이 3월 18일 금요일 그때 오픈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25일에도 로봇 관련주들의 폭발적인 시세와 함께 또 3월 21일 날도 월요일 날도 추가 폭등이 나오면서의 이 흐름. 근데 누적 수익이 이제 더 월등히 높아졌죠.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3월 14일, 17일, 18일 날 급등 나오기 전에 우리 문나님께서 노란 톡에 이렇게 교육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. 내용은요. 삼성이 첫 상용화 로봇을 4월에 공개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 잘 보세요.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게 하고 나서 3월 20일, 5일 날또 수립 로봇, 이런 수익 범위들. 그러니까 3월 14일, 3월 17일에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은 로봇 관련주들 벌써 이미 다 여러분들, 관심 종목에 등극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. 그러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불기둥 마스터님 또 올려주잖아. 불기둥 마스터, 불기둥, 불기둥. 또 매직개선기 또 올려주십니다. 9.04%. 장중에 18%까지 갔나요? 쭉쭉쭉. 그렇게 해서 꼬리를 달면 어떻게 차익 실현한다. 차익 실현한다. 차익 실현한다.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. 쇳벼랑이지만 차익 실현한다. 결론적으로 오늘의 변동성은 그 금요일 날 슈림 로봇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왔어요. 이미 다 오픈돼 있든 노출돼 있든. 슈림 로봇 11%입니다. 6%입니다. 25% 수익입니다. 슈림 로봇. 응? 이런 불기둥 종목 샵 3989로 빨리 문자 보내셔야 되고요. 이런 보도자료 내용보다도 기술적인 분석, 그리고 매직 계산기 관련된, 그리고 자료 받으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개져야죠. 계좌가 빨개지는 게 목적 아니에요. 그죠? 차익 실현 범위, 이런 자료들. 나는 고점은 놓쳐요. 24시간 내내 노란 톡에서 난 고점 놓치는 거다 잡아드릴 테니까. 캔들에서 잡아내서 수익 내고. 이렇게 공부 좀 하시란 얘기야. 이렇게 공부 좀 하시란 얘기야.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에 누가 이렇게 공부하겠어요?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자료 다 출력해서 노란 톡에서 스티브링 노트 탁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지. 마지막으로 한번더 짧게 알려드립니다. QR코드 찍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